6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홍코너 먼저 홍코너 67.65kg 6.6승 도스톤백 2DF 선수 네. 우즈베키스탄 도스톤백 이 선수의 주먹을 한번 그렇죠. 보고 싶어요. 네. 6.6승 네. 5KO 네. 굉장히 연습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네. 뭐 스피드는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은 네, 네. 아 주먹이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네. 자, 홍코너 권경욱 선수입니다. 8전 3승 4패 1무 그렇습니다. 원복싱 소속입니다. 지금 경욱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에 네. 가장 상대한 선수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또 특히나 그 국제 경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권경욱 선수 많이 그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훈련한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게 된다면은 그럼요. 네, 네. 상대방이 뭐 케어 좀 왼손잡이지만은 네. 그 키 차이는 있죠. 신장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권경욱 선수가 좀 더 크죠. 네, 네. 네. 1라운드 경기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흰색 트렁크에 더스톤백 2DF 그리고 검정색 트렁크 네. 대한민국의 권경욱 선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6라운드 경기 자, 클린치 됐습니다. 지금 유명우 그 챔피언이 네. 이 선수를 지금 스카웃을 해서 지금 국내에서 첫 손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저한테도 좀 잘 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뭐 기량이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KO 프레이드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전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또 역시 네. 좋은 기량을 선보였던 더스톤백 2DF 권경욱 선수도 이 루키 챔피언전 웰터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렇습니다. 선수예요. 결승에서 네. 준 경험이 있고요. 네. 뭐 초반에는 뭐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네네. 후반에 이제 그 전적이 일정적 싸워 올리면서 기량이 급성장하는 그런 선수예요. 자, 지금 뭐 스피드 면에서는 경기영욱 선수가 좀 앞서 있고요. 또 리치 면에서 좀 리치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그 지금처럼 그 좀 뛰어주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돌아주는 그런 스텝을 밟는 그런 그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그 2DF 선수도 뭐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걱정이 된다면은 2DF 선수가 그 주먹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펀치는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권경욱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상대가 KO율이 높은 선수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KO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호 해설위원의 네. 생각이 나는군요. 아, 그래요? 네. 일본 선수와 대결해서 16번에서 16번 모두 다 KO 네, 뭐, 승리를 거뒀다면서요? 네, 전부 KO를, 네. KO 승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 권투, 이 복싱의 꽃은 KO. 그렇죠, KO인데 네. 그게 이제 얼마만큼 상대가 들어올 때 사실 KO라는 것은 네. 들어오는 주먹을 보고는 상대를 다운시킬 수가 없어요. 네. 전혀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각도에서 상대를 가격을 했을 때 그 태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경욱 선수가 지금 그 수세에 몰린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일단은 네. 그 상대방의 그 KO율을 의식해서 그런지 그 커버링을 지금 굳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자신을 가져야 되겠죠. 여섯 번 경기에서 다섯 번 KO 승을 거둔 바 있는 더스톤백 2DF 우즈베키스탄 선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뭐 바다에서 이런 경기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네. 뭐 아마추어 시절 때도 그 여러 국을 다니면서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전혀 뭐 그 타국에서 한다 그래도 전혀 주목이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2DF 선수가 1라운드를 경험을 해보고는 자신감이 좀 넘쳐 있는 것 같지만은 네. 반면에 권경욱 선수는 조금 좀 그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먹을 지금 계속 허용하고 있는 네. 권경욱 선수인데요. 반면에 이 2DF 선수는 다섯 번의 상대를 KO시킨 어떤 그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그 왼손을 뻗을 때도 좀 자신 있게 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왼손을 많이 내줘야 돼요. 네.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병모 주심이죠. 네, 고개를 계속해서 숙이지 말 것을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랩트 라이트. 자, 지금 대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빠른 발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경욱 선수가 왼손을 좀 내주면서 그 좌우로 돌아주면서 좀 계속해서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허용하고 있는 권경욱 선수입니다. 자, 들어가다가 또 랩트. 아니요. 2DF 선수는 굉장히 자신감을 네. 가지고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권경욱 선수는 뭐 이렇다 할 공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라운드 경기 때 상대랑 이렇게 부딪혀 보면 알거든요. 네. 저 선수가 나보다 그 실력이 한수 위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굉장히 그 위축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링에 올라와서는 어떤 자신감이 일단 앞서야 됩니다. 내가 이 선수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피스가 네. 지금 그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잠시 중단이 됐는데요. 2라운드 경기 웰터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투디에프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경욱 6라운드 경기 현재까지는 투디에프 선수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그렇죠. 좀 리드한 채 네. 좀 크린 히트도 여러 차례 네. 접종이 됐고요. 아, 계속 가드 위를 자 여기서 하나 걸리면 그대로 권경욱 선수가 네. 경기를 제대로 풀어주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투디에프 선수도 터치는 네. 뭐 묵직하지만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경욱 선수가 네. 좀 자신감을 갖고 스텝을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권경욱 선수가 그 자신감을 갖고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질 것 같아요. 6라운드 경기 중에서 이제 3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투디에프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경욱. 권경욱 선수가 네. 3라운드 경기에서도 신마리를 제대로 풀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먹이 네. 오랜만에 지금 공격을 네.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세컨에서도 먼저 공격을 하는 그 주문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그렇죠.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먹을 많이 내게 된다면은 그게 그 선수도 그 공격을 못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중앙아시아 쪽에 많은 선수들이 또 권투에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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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골로프킨 선수도 있고 그렇죠. 네. TDF 권경욱과의 대결에서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고 네. 있는데요. 네. 자, 자신감을 갖고 상대방이 주먹 낼 때 같이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권경욱. 네. 자꾸 이렇게 이제 주먹을 허용하다 보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를 쉽게 생각하는 투디에프 선수의 어떤 동작 이런 액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투디에프 선수는 뭐 자신감을 가졌고요. 네. 보디 공격, 몸통 공격도 시도해봤던 투디에프 공격 선수는 주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떨어지면서 라이트. 공경욱 선수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승리도 이끌고 그런 안 되면은 네. 또 그 국내 랭킹에도 진입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상위 랭크에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한국 타이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서로가 만났어요. 네. 3라운드. 자, 원투보다는 그 네. 투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권경욱.
GDF도 뭐 1라운드 처음 시작할 때 뭐 지금 뭐 똑같죠. 뭐 네. 다른 게 없어요. 네. 네. 오직 공격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선수에게 대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여러 차례 그 펀치를 허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나 그 긴 위치가 있기 때문에 GDF 네. 선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GDF는 바로 앞에까지 와서 지금 마음껏 지금 네네. 주먹을 날리고 있는데요. 3라운드 경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네트 다시 한번 남놓고 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주는 선수거든요. 네. 여기에 좀 자신만 좀 붙었으면은 아주 좋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지금 아직 그 자신감이 너무 결여된 그런 경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라운드 경기. GDF는 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드를 뭐 거의 내리면서 네.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자 약세를 봤어요 지금. 자 GDF 6점. 6승입니다. 네, 6번 모두 이겼고. 네, 그 중에 OKO죠. 그렇습니다. KO 승이 5번이고요. 뭐, 우즈베키스탄의 돌주먹, 뭐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될 만큼 강력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네, 아마추어 선수 시절 때도 KO 유리한 80% 이상 되는 네. 그런 그 묵직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GDF 선수인데요. 자, 권경욱 선수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앞서 이상호 해설위원께서 얘기했던 네. 것처럼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까지 상대한 선수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선수를 만났는데 네. 또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선수를 또 이겨야만 물론 뭐 있죠. 한국 챔피언 네. 나가서 뭐 동양 챔피언과 그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데요. 이 선수가 아주 맷집이 있어요. 네. 네. 드리프 선수는 뭐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권경욱 선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보고 때리는 펀치하고요. 네. 그냥 안 보고 때리는 펀치하고는 체력 소모가 완전히 틀립니다. 본인이 그 공격을 해서 상대가 적중을 시키게 되면요. 그만한 체력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힘이 나죠. 자, 권경욱 선수가 계속해서 주먹을 허용하면서 지금 많이 지금 데미지가 누적된 상황이에요. 지금 충격이 점점 커져가고 네. 있는데요. 아직까지 다운을 네. 한 차례도 당하지 않은 그 권경욱 선수인데요. 과연 네. 이 우즈베키스탄의 2DF를 맞아서 어떻게 경기를 펼쳐나갈 것인지 지금 현재 4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한번 그 권경욱 선수도 좀 공격을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데요. 네. 근데 힘이 지금 많이 소진되어 있는 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권경욱 선수가 다시 한번 네트 화이트. 자 지금 코에서도 피가 흐르는 권경욱 선수. 네. 아 원투 스트레이트. 자 이번에도 네, 컸어요. 네. 이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의 네. 강한 펀치를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4라운드. 바람도 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경기하기 아주 그 좋은 좋죠. 그런 네. 그 날씨 같은데요. 5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경경호 선수 입장에서도 1라운드부터 잡내를 지금 정확한 주먹을 여러 차례 허용을 했기 때문에요. 네. 좀 굉장히 그 누적이 돼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 2DF는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DF 네. 선수 입장에서도 이 경기도 KO로 이끌려고 지금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적이 좋으면은 그만한 그 전적이 곧 그렇죠. 자기의 그 상품이기 때문에요. 네. 상품 가치이기 때문에 전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2DF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지금 치중하면서 네네.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펀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코너로 잠시 몰렸지만 다시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자 권경욱. 자
권경호 선수가 공격을 하려면은요, 네. 좀 상체를 좀 흔들어 주면서 지금 카바링 한 상태에서 짧게 그 올려치기만 해줘도 좋은 공격이 될 건데요. 지금 너무 지금 크로만 또는 또 정확한 주먹을 내 네. 내려고 자, 지금 이렇게 오히려 있죠. 들어가면은 클리어백에 큰 관방을 허용할 수 있는 네, 네.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뭐 백을 친 그러니까요. 그런 네. 지금 자, 피를 많이 흘리고 네. 있는 권경욱 선수입니다. 자 권경욱 이렇다 할 지금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네. 권경욱 선수 입장에서는 또 상대를 너무 그 강한 상대를 지금 그 만나서 지금 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떠한 선수라도 이러한 좋은 선수, 강한 선수일수록 그 선수를 이기게 되면 더 높은 자리로 그렇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네. 네. 이런 경기가 그 말씀대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네. 그런 경기인데요. 자, 2DF와 권경호 두 선수가 코너의 클린치 상황에서 이제 다시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5라운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권경호 선수가 주목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랩트 지금 그 5라운드가 네.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원투 다시 한번 주목을 허용하고 있는 권경호. 네. 오히려 2DF 선수는 때리다가 지친 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권경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속 타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권경욱 선수도 한 방에 이 선수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지금 그렇죠. 보이는데요. 네. 또 그만한 그 펀치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잔패가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맞상대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빠른 그 스피드를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발을 이용해서 하는 그 공격이 필요한데요. 과연 마지막 선수에게 하려면 라운드에서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권경욱 선수 이제 6라운드 라스트 라운드 네. 네. 2DF 선수 입장에서는 KO를 지금 바라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아 좋죠. 자, 몸통 공격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끊임없이 공격을 펼치고 있는 2DF 선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다운을 당한 적이 없는 이 권경욱 선수가 네. 2DF의 단 주먹을 네, 지금 네. 버티고 있습니다. 아, 매는 네. 장사가 없어요. 네. 네. 먼저 정확하게 맞으면 그 떨어지는 또 여기 그 중량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권경욱 선수가. 네. 지금 잠시 중단시키고 네. 있죠. 신발 끈이 풀렸나요? 네. 아, 2DF 선수가 머릿속에 네네. 남을 만한 이런 선수인데요. 지금 뭐 화려한 그런 기량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지만 네. 펀치가 아주 정확하고요. 아주 상대를 보면서 제대로 지금 가격은 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권경욱 선수도 이제 마지막 6라운드에서 네. 모든 걸 한번 걸어보고 있는데요. 조금 기량 차이 면에서 지금 네. 많은 그 피를 흘리고 있어서 아 바로 그냥 진행을 시켰는데요. 네. 그 기량 차이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죠. 뭐 이러면서 또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2DF 계속해서 주먹을 내면서 가볍게 계속 밀렸던 권경호 마지막 6라운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더스톤백 2DF 좋죠. 왼손째 오른손째 툭툭 이렇게 뭐 네. 크게 무리하지 않고 던지는 네. 모습이거든요. 네. 피해보는 권경욱 선수 앞서 이런 동작들이 좀 나왔으면 이상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단은 권경욱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네. 자신감이 결여됐고요. 초반에 네. 주먹을 또 많이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6라운드 마지막 거의 끝나갈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다 시간이 다 됐죠. 네. 자, 2DF 선수가 계속해서 이 KO 프레이드를 펼쳐왔습니다만 네, 네. 권경훈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6라운드 그렇습니다. 경기가 모두 네. 끝났습니다.